안녕하세요. 저 정말 많이 부족한데 저에게 이렇게 상도 주시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까 구글 매니저님이 유저 프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못해도 유저 관심 있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했던 최근 연구 주제 중에 여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암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그거에 대한 최신 연구 내용이랑 그다음에 저희 랩에서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주로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석사 때부터 에피제네틱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도 캔서와 관련된 에피제네틱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에피제네틱스는 DNA 시퀀스의 변화가 없으면서 크로마틴을 구성하고 있는 히스톤과 DNA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제 에피제네틱스가 디스레귤레이션이 되면 많은 질환들을 유발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뭐 캔서라든가 만성질환, 그다음에 브레인 디스오더 같이 많은 질환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이제 서랍티 타겟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지네틱스와는 다르게 에피제네틱스는 리버서블하게 모디피케이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질병 을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피제네틱스는 뭐 크게 보면 DNA 메토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나 논코딩 RNA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가장 관심을 갖고 석사 때부터 지금 교수가 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건 히스톤이나 이제 너니스톤의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메토레이션과 아세틸레이션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은 지금 또 크게 세 가지 모디파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에피젠틱 라이터, 이레이저, 리더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라이터와 이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페시픽한 마커를 만들었다 지웠다 하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라이터가 만들어놓은 마커를 누군가가 인식을 해서 시그널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스페시픽한 마커를 읽을 수 있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프로테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다른 에피젠틱 레귤런트 시그널을 줘서 크로마틴 스트럭처나 기능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에피제네틱 리더가 바로 H편입니다. 그래서 H편은 헤테로크로마틴의 마커인 히스톤3K9을 인식하는 프로테인인데요. 이 H편은 알려지기로는 이제 헤테로크로마틴 형성이라든가 텔로미어, 센트로미어를 조절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나아가서는 진 익스프레션을 잘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제네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N텀의 히스톤3K9을 인식할 수 있는 크로모 도메인과 C텀의 이제 셀프 다이제이션을 다이머리제이션 할수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HPO는 마말 같은 경우에 호몰로지를 갖고 있는 도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라든가 셀룰라 로컬리제이션이 다른 세 개의 호몰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베타 감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을 때 HPO의 어떤 뮤테이션과 휴먼 질환과의 상관관계는 보고된 바가 없었고 다만 여러 캔서에서 비정상적인 발현 패턴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PO 알파가 유방암이나 대장암에서는 저발현되어져 있고 가발현을 시키면 암전이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에 프로스트 캔서에서는 또 반대로 이거 캔서 프로그레션을 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세 개의 호몰로기가 어떠한 타겟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캔서 프로그레션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아까 유저 프렌들리 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할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서비컬 캔서 여성암에서 좀 시작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서비컬 캔서에서 HPV 알파베타 감마를 넣다 한 후에 지노마이드 마이크로 어레이를 해서 타겟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커먼한 타겟도 있고 인디펜던트 타겟도 있는데 그러한 타겟 중에서 서비컬 캔서 프로그레션이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UBL2A3라고 하는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입니다. 서비컬 캔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서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서 원인이 아주 잘 규명돼 있죠. 바로 하이리스크 카시노제닉 HPV 감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HPV 16이나 18은 두 가지 온코 프로테인이 X6와
E7을 발현하는데 이 두 웅콕 프로테인은 저희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튜머 서프레서인 p53와 RB를 데그라데이션 시켜서 캔서셀의 프로그레션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p53 데그라데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53은 E3 유비키튼 Y게이지로 MDM2를 사용을 하는데 HPV가 감염된 경우에는 온코프로테인 E6가 E6AP라고 하는 새로운 E3 유비키튼 라이게즈를 이용해서 PO13을 데그라데이션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E6AP는 UB2S3라고 하는 E2 엔자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HPV가 감염된 캔서에서만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그 셀의 서바이벌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 내용은 조금 알려져 있었지만 이 PO13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에이전트나 뭐 약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E6AP는 조금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었는데 E2 엔자임인 UB2S3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컨펌하기 위해서 qPCR을 해보니까 HP1알파 발타 감마가 다 UB2S 프로모트에 좀 다르지만 다 리코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넉다운 한 후에 그러면 진짜 이게 디렉트 타겟이면 감마나 알파 뭐 베타가 넉다운 되면 UB2S의 발현이 증가해야 되는데 저희 예상대로 UB2S의 발현은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PO13에 그럼 유비키티네이션에서 프로테인 레벨을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MRI 레벨은 변화가 없으면서 PO13의 프로테인 레벨을 증가하였고 타겟 프로테인들도 다 증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GU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럼 세 개의 호모로그 중에 어떤 것이 UB2S의 발현을 조절하는 걸 봤더니 세 개 중에 HP1 감마만이 UB2S3와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을 보였고 이것이 이제 메이저 레귤레이터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화의 추후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HP1의 디스레귤레이션과 캔서 프로그레션이 임상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환자 샘플에서 IHS를 분석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말이나 HP 네거티브와는 다르게 HP 포지티브한 경우에 HP1 감마만 원래 이게 뉴클레어 프로테인인데 사이토졸로 굉장히 많이 디퓨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잘못했나 했다가 이제 좀 더 많이 실험을 하고 퍼블릭 데이터를 좀 지졌습니다. 그래서 휴먼 프로테인 아틀라스를 지졌더니 굉장히 신기하게 HP1 감마만이 서비컬 튜머에서 사이토졸로 굉장히 많이 미스뉴클레이제이션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뉴클레어 프로테인을 사이토졸로 엑스포팅을 했을까? 저희가 GU 프로파일링 했더니 이제 서비컬 티슈에서 노말을 위해서 엑스포팅 원이 굉장히 과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P를 해서 HP1 감마와 엑스포팅 원이 디렉트하게 인터랙션을 받고 그 다음에 E6를 과발현시키면 그 결합력은 더 증가했습니다. 또 반면에 E6를 과발현시키게 되면 뉴클레어 프로테인인 HP1 감마가 핵에서 줄어들고 사이토졸에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약물을 이용해서 한번 컨펌해 봤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팅 1 이니비터인 랩토마이신을 처리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HP1 감마 엑스포팅 1의 결합력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서는 UB2S의 발현량이나 PO13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조절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엑스포팅 1은 카르고 프로테인의 이제 NES 시퀀스를 인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시퀀스 어라이먼트를 해보니 HP1 감마의 시텀의 NES 하나의 퓨테이티브한 NES가 있어서 저희가 뮤턴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압급했던 실험들을 수행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P1과의 NES 뮤턴트는 엑스포팅 1과 결합력이 약해짐으로써 핵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UB2S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PO13의 다양한 이펙트를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비트로와 임상 샘플의 결과를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제작을 해서 인비보 제너그루트 마우스에서 마지막으로 컨펌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P1 감마 NES 뮤턴트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서비컬 튜머의 그로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볼 때 아주 간단하게만 서머리를 하자면 HP1 감마의 뉴클레어로 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서비컬 캔서에 있는 이 특이한 PO13 시스템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임상적인 스트라테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트랜슬레이션 리서치 같은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는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결과이고요. 제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저희 랩이 딱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랩에서 어떤 학생이 왔다 갔고 뭘 했나 이렇게 쭉 히스토리는 아니지만 좀 짧게 보니까 일부 학생은 제가 사진이 예전엔 너무 안 찍어서 없고 이제
최근 학생들은 있는데 저희 랩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튜머리제네시스나 메타시스 아니면 드럭 리지스턴트에 관여되어지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를 찾고 그 기전 연구를 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 콜라보레이션해서 스몰모레큘 이니비터를 가지고 항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이 갖는 건 아까 봤던 이제 에피제네틱 리더인 HPM, 그 다음에 이레이저인 뭐 KDM345나 아니면 주로 이제 HDAC6A 이런 단백질들을 가지고 다양한 캔서에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캔서를 조절하게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에 있는 학생들과 제일 뭘 했나 이렇게 최근 사진을 봤더니 나름 즐겁게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저희 뭐 맨날 밥도 잘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 제일 큰 이슈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일 파티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 랩만의 그 코스튬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저렇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찍고 하는데 맨 처음에 되게 손가락이 오그라들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추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저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이 가장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 학생들한테 고맙다는 말 꼭 한 번은 해야겠다. 평상시에는 오그라들어서 못하니까 그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감사한 분은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WBF 오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초반에 랩 세팅하고 실험할 때 마음처럼 잘 안 돼서 그랬을 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실험도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시고 저랑 또 콜라보레이션도 해주셔가지고 이런 데이터 다 내고 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WBF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아 교수님 연구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시상자들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축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